에너지 빔? 여기서 또 에너지가 나오네. 그 만화에서 캐릭터들이 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자, 궁금하시죠? 네. 일단은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음 공고를 한번 볼까요? 어? 정규직 같은 꿀알바. 꿀알바라고요? 8시간 30만 원. 어? 괜찮은데? 그니까 괜찮네. 옆 공장 임금의 3배 지급 보장까지 당당히 넣고 앉아서 하는 숫자 작업이고 붓으로 시계 야광 숫자를 그려넣는 작업. 그러네. 주 업무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어렵지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데? 네, 쉬운데? 전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여러분들 20대라면 이걸 하겠어요? 다들? 하죠, 하죠. 하죠, 이거 꿀알바죠. 지원하실 분 다들 손 들어보세요. 아, 좋아요. 예, 다섯 분 모두 다 지원하시겠군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야광을 좋아했어가지고. 예. 그렇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예, 예. 금액도 많이 주고.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림 그리면 되잖아. 예, 예. 예. 자, 사실 이 공고는 1920년대였고요. 미국 뉴저지주의 뉴욕에서 시계 스튜디오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시계판에 야광 물질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곳이죠. 그 당시 이 야광 물질은 시계뿐만 아니라 사격 조준기, 비행기 계기판, 선박용 나침판에도 그려넣어서 어둠 속에서도 숫자가 잘 보일 수 있게 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광 물질을 접하던 공장 소녀들은 근데 피로감과 궤양 같은 직업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물질이야? 결국 일부 소녀들은 세상을 떠났고요. 시신에서는 엄청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엄청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와. 그 소녀들이 만지던 바로 그 야광 물질은 바로 라듐이었습니다. 라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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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듐 많이 들어봤는데. 라듐은 그 당시에 발견된 방사능 물질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물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신비로운 원소였죠.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라듐 걸즈. 라듐 걸즈? 10대, 20대 소년들. 아, 그때 일하던 분들이세요? 네. 실제로? 일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게 아까 봤던 그 꿀알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네. 바르잖아요. 그 라듐을 바르는 거예요. 라듐 가루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얇게 발라야 되겠죠. 그럼 라듐을 찍어서 그럼 라듐을 찍어서 네. 아, 저렇게 네, 침으로 이렇게 빛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르는 그런 장면. 우리가 실 바늘에 넣을 때 이렇게 예, 하는 것처럼. 예, 예, 예. 아이고. 아니 근데 질문 있는 그러면은 여기 이때 당시에 이들을 고용했던 고용주는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배 임금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맞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3배를 준 거.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물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아이고.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예. 네. 이렇게 바르는. 예. 예, 예. 여기 보세요. 오, 저기 봐. 예, 화장품. 라듐 앤 뷰티. 또 스스로 빛을 내니까 사람들이 열광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들은 어둠 속에서도 미소를 보일 수 있다 그러면서 손톱, 입술, 치아에 바르기도 했어요. 와, 치아에 야광을 바른다고요? 예. 저 아래 오른쪽에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요? 초콜릿에 넣었습니다. 먹었다고요? 몸에 이제 좋다고, 기운이 난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라듐 자체는 오히려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여겼고. 유명한 온천들 중에서도 라돈 함유 온천이 있던데 그 라돈도 라듐이랑 좀 같은 비슷한 물질이에요? 네, 라돈은 기체 형태 방사능 물질이고요. 라돈탕이라고 이제 온천들도 많이 있죠. 네네네. 또 우리 주변에는 사실 라돈이 꽤 있어요. 사실 여기도 라돈이 있을 거예요.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갑시다. 여기 라돈이에요, 아니, 지금? 근데 밖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꼭히 더 밖에는 없다는 보장이 아니라 라돈은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에도 라돈 측정기가 있는데 그러면 꽤 높게 나오는 날도 있고 환기하면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위험한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서요. 화강암이 있는 데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아~ 왜 그런 거예요? 화강암이 우라늄 함량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제주도는 화강암이 거의 없거든요. 현무암이죠. 맞아, 다 현무암. 네. 그래서 거기는 라돈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최초 방사성 물질이 등장한 이후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무지했던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엑스레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지금은 우리 이제 뭐 다쳤을 때 관절 보려고 쓰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썼을까? 약간 인생 네컷처럼 찍었을 것 같아. 아, 약간 신기하니까. 추억 남길 때 이러면서. 뼈미남. 뼈미남. 1940년대 미국 유럽에서 어린이 신발을 맞출 때 X선을 사용한 페도스코프라는 장치를 거의 모든 가게에서 사용했습니다. 신발 맞출 때? 와. 부모가 신발을 고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심심할까 봐 너도 나도 설치한 것이죠. 이 기기는 한 번 촬영으로 130mS가 피폭되는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 성인 손발에 받는 선량 한도가 1년에 50입니다. 그거의 한 두 배가 넘는 그런.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러니까 계속 받으면 정말 손발이 괴사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손님들은 전혀 위험하다는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재밌었겠지. 뭘 바르는 것도 아니야,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진 찍는 건데 뭐가 뭐 큰일 나겠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또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한다고. 계속 해보지. 저도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독일말로 이제 엑스레이도 런트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간호사이세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항상 학교 끝나고 점심 먹으러 병원 가서 거의 오후 내내 거의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환자들 그거 찍을 때 이제 저 보고 항상 이거 위험하니까 거의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했어 혼자? 아니야 뭐 안 했죠. 다행이다. 네, 그럼 여기 앉지 못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